대진국 8회 제1대 대조영 성무고왕제께서 서기 713년인 천통 16년 10월 초하루에 쓰신 3일신고 예찬입니다. 높고 높다. 저 한반내어 하늘 복판에 우뚝 솟았네. 안개구름 자욱함이여 일만 산악의 조종이로다. 한배검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거룩할사 배달의 대궐이시오. 나라를 세우고 교화를 펴사온 누리를 싸고 덮었네. 한배검 내리신 보배론 말씀 자자의 줄줄이 눈부시니여 큰 길은 오직 한배검 길이니 우리도 화하여 오르리로다. 3일에 진리 닦아 나가면 가다를 돌이켜 참에 이르리. 항상 밝고 항상 즐거워 온갖 것 모두 다 봄빛이로다. 밝은 선비 이마상에게 주석을 달고 풀이하게 하여 깊은 뜻 찾고 오묘함 밝혀 불을 켠 듯이 환하도다. 깨닫게 하고 건져주시니 무궁한 진리 퍼져나가네. 상서론 이슬 눈부신 햇빛 본 누리에 젖고 째도다. 나는 큰 전통 이어 바다 밤낮으로 조심하건만 앞이 가리고 가달에 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오. 향불 피우고 끌어읽으니 새 길이 이에 밝아지도다. 비옵나니 묵묵히 도와 타락하지 말게 하시옵소서. 천통 16년 10월 초하루에 쓰노라. 여러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세.